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 속에서도 4.15 총선이 어느덧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에서는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결정하면서 총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각 선거구별 관전 포인트를 김항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제주시 갑 선거구 경선에서 장성철 예비후보가 김영진, 구자원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컷오프된 고경실 예비후보가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 팀으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탈당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박희수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다자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되면 각 정당별 후보별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민생당 양기련 예비 후보와 정의당 고병수 예비 후보도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진보와 중도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 부상의 예비 후보가 김효 예비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인 오영훈 의원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낙점되면서 두 후보의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2008년부터 세 차례 출마했던 부상의 예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서력을 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 후보가 허영진 예비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서 재선이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위성권 의원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세 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도내 세 번째 확진자 A씨가 증상이 호전된 뒤 실시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오늘 격리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완치 퇴원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현재 1번과 4번 확진자 2명이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반토막이 나면서 지역 상권에 타격이 큰데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한때 제주의 차이나타운으로 불렸던 거리에서는 문을 닫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로 날마다 북적이던 면세점 건물 앞이 텅 비어 있습니다. 면세점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렸던 근처의 편의점에는 코로나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음식점과 옷가게, 기념품 가게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이 다 문을 닫았었고요. 지금 뭐 브랜드는 이제 본사에서 문을 강제적으로 열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들은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임대료 또 아예 안 나오는 실정이라 아예 매장을 운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 속의 작은 중국이라고 불렸던 누에모르 거리에도 문을 닫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코로나로 휴업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비어있는 점포들에는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상점들도 점포 정리에 들어갔지만 높은 임대료 때문에 가게를 팔고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권리금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조금만 받는다고 해도 세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물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거 다 포기도 안 되고 다른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도 저도 못하죠.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점에도 휴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 음식점은 내국인 손님이라도 받겠다며 중국인은 아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중국 사람 받아요 안 받아요. 직원들이 중국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꺼려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그 직원도 못 쓰게 되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달 23일 이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줄었습니다. 특히 중국인은 99%, 일본인도 86%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가 큰 제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관광객이 돌아올지도 불투명해 상인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도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제주도민 한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도민은 47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주로 돌아온 대구 경북 지역 출신 대학생 171명 가운데 104명은 최대 잠복기가 지났고 나머지 67명은 기숙사 등에서 자체 격리 중입니다. 제주 지역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 전체를 격리하는 방역 조치인 코호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요양병원 9곳은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이 완전 차단된 상태로 환자 보호자 출입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폐렴 증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보건당국과 요양병원 사이에 한라인을 만드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걸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는 별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개인과 기업,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의 정의를 태풍이나 대설 같은 자연재난과 교통사고나 화생방사고, 미세먼지,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같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해마다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씩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3월 2일 기준 강원도 273억여 원, 원주시 147억여 원, 춘천시 80억여 원, 강릉시 67억여 원, 도내에서 가장 적은 인제군도 7억여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액이 너무 적습니다. 동해, 태백, 정선, 고성, 양양, 양구, 영월, 철원, 홍천의 9곳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재난기금을 쓴 곳들도 재난기금액 대비 지출액을 따져봤더니 춘천은 1.04%인 8,400만 원, 강릉은 0.58%인 3,900만 원, 원주는 0.37%인 5,500만 원, 속초는 0.31%인 1,000만 원만 썼습니다. 그야말로 저 재난기금이니까 비축해두고 있는 돈이에요. 한꺼번에 다 쓰는 돈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재난이 생겨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오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정해진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항목을 빼고 다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돼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에 더 아쉽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관행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가 재난관리기금의 0.4%, 경북도 1.2%만 지출하고 있어 효율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만큼 지자체들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로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으로 소환은 지자체장과 의원 등은 선거법에 막혀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 조선소 인근의 한 상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점심시간이지만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가 매출은 크게 감소했고 일부 매장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얼굴을 알리기는 정중히 사양하면서 고통 분담을 위해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상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안 내리수면은 서로가 먹고 사는데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내리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제와 진주, 창원 등 도내 전역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춰주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은 이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제도적으로 조금 정도 완비가 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저희가 임의로 이제 주변 시세하고 상관없이 네. 그 이제 뭐 많이 안 받거나 뭐 완전 반값을 하거나 이런 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4.15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선거법에 막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의 선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동부를 기준으로 2도에 그치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발효 중이던 강풍주의보는 오전 8시쯤 해제가 되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떨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한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이 1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낮겠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고 반짝 꽃샘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동부가 2도를 가리키고 있고 남부가 3도, 북부와 서부가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1도로 예상되고요. 북부와 동부가 10도, 서부가 9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도서 지역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첫 4.3 진상조사 보고서 이후 17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지난 4년여 동안 마을별로 피해 사례 조사를 마쳐 오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4.3 당시 마을별 피해 상황과 주요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 과정을 비롯해 행방불명 피해자와 수용인 실태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첫 보고서가 총론적인 성격이라는 지적에 따라 4.3 평화재단은 2012년 추가 진상조사단을 꾸린 뒤 4년 8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위한 조례안과 차고지 증명 관리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1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총선과 관련한 내용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뉴 오션타운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카드 결제 승인액은 6,635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나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내수 소비가 부진한 데다 특히 제주의 경우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 지역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취업자는 38만 명으로 전달보다 9천 명이 감소했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3시간으로 전달보다 평균 1.4시간 줄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휴업과 단축 영업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 지역 주택 분양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분양 경기 실사지수는 38로 전달보다 38.6포인트 하락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심리가 위축된 데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도 증폭돼 분양 실적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합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82곳으로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 20%를 인하합니다. JDC는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감정가에서 50% 할인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에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육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행원리 중산간 99만 제곱미터에 550억 원을 들여 21메가와트 규모의 풍전발전단지를 2022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에너지공사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원리 마을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